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장과 주요 보직자들의 임기가 다가오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경상북도 출자기관 고위직 10여 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다 이철호 도지사가 조직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외부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수혈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은 공기업 두 곳과 의료원 세 곳, 출연기관 21곳, 보조기관 네 곳 등 모두 30곳입니다.